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룸브룸 유니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SM7 차량이고요. LE등급의 은색 차량이에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먼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외관은 다 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식에 키로수는 10만 2천 키로 뛴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로수는 뭐 준수하게 운행을 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세한 부분 여기 앞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본네트부터 여기 앞쪽 그릴 범퍼까지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역시 뭐 깨짐이나 뭐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 안개등 역시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측면부 한번 보실게요. 측면부 라인 한번 쭉 보시면은 차 상태는 굉장히 깔끔해요. 문폭이나 네, 까짐이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앞쪽 타이어 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주차를 좀 많이 못하셨나봐요. 전 차주분께서. 그래갖고 휠 까짐이 좀 있는데 네, 구매하실 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보실게요. 네, 뒤쪽 타이어 역시 타이어 트레드는 아직 뭐 한 70% 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휠에 자잘한 기스들이 있다는 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후면부 지금 보고 계신데요. 후면부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 모델이었던 뉴아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테일램프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날렵하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저는 일단 이 개인적으로 SM7 이 모델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렁크 공간 먼저 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의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고요. 네,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뭐 골프 가방이나 뭐 짐 같은 거 실으실 때 불편함 없이 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쪽 보시면은 여기 삼각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기본 공구 세트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먼지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어서 뭐 구매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닫고 이쪽에 보면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센서, 네,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된 차량이고 LE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테일램프 보시면은 뒤쪽 테일램프도 앞쪽 헤드라이트와 같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반대쪽 측면부 한번 보실게요. 반대쪽 측면부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뭐 문폭이라든지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외관 보셨고 이제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역시 굉장히 편안하게 예, 자리도 넉넉하고 그리고 시트 상태 같은 경우에는 10만 키로라는 키로수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요. 저는 진짜 시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뒷좌석에는 거의 사람이 탑승을 안 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여기 뒤쪽 암레스트 내려보시면은 뒤쪽 이렇게 암레스트 열어보시면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는 다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차량 내부로 들어가서 상세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제 차량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차예요. 그리고 이런 차 키 지금 저희가 두 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렇게 시동 굉장히 정숙하고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만 1500키로 그냥 10만 200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2채널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 센터피셔 쪽 부분 쭉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라디오라든지 뭐 블루투스 노래 들을 수 있는 기능 버튼들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라디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 버튼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한번 작동시키면은, 네,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여름철인데 에어컨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에어컨 역시 굉장히 시원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컵홀더도 이렇게 컵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컵홀더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센터 컨솔 박스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첫 번째 공간 나오고 여기 밑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차에 비해서 콘솔 박스는 좀 작다는 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을 보시면은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핸즈프리 기능이랑 볼륨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여기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차량 이제 라이트 밝기 조절하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보조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후측방 경고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2단으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쪽 한번 보실게요. 위쪽 선루프가 없는 모델인데 지금 보시면은 흡연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휠 빼고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내부 옵션은 다 보셨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이렇게 내려서 엔진룸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엔진룸 해체까지 다 해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엔진 떨림 없이 굉장히 정숙합니다. 엔진 떨림 없이 굉장히 정숙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쪽이나 휀다나 본네트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뭐 볼트 풀림 자국이나 그런 것이 밖에 없고요. 뭐 성능 기능은 저희가 절대로 속일 수 없으니까, 네, 믿고 와주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내려서 시동 끄고 제가 이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SM7 차량 살펴보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른 고객분께 SM7 차량을 출고를 했었어요. 라고 생각보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 이렇게 다시 한번 찍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은색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관리가 쉬운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관리 조금 힘드신 분이나 세차를 좀 자주 안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사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이제 상세한 스펙은 여기 앞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이쪽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부릉부릉 뮤니션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